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제주 관광협회에 따르면요, 하루 3만 명대 후반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이들에게 제주의 자연이 위로와 힐링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도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푹 빠져버린 제주의 자연.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 제주. 제주의 숲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암괴 지대 위로 나무와 덩굴이 마구 헝클어져 자라난 이곳. 곶자왈입니다. 과거 돌이 많고 가시덤불 지대여서 쓸모없던 땅으로 치부되었던 곶자왈은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나고지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흘러가는 곳, 생명의 숲 곶자왈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는 육지와는 다른 숲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식생과 지질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자님은요, 제주 곶자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이 곶자왈의 숨은 가치를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송시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기행단 분들 만나봐야겠죠? 제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제주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짧게 참여하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곶자왈의 숨은 가치를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오늘을 기회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네, 제주도에 살아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알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곶자왈에 대한 가치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건데요. 오늘 그러면 송시태 박사님과 함께 제주의 곶자왈의 숨은 가치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연 주제는 제주의 곶자왈인데요. 제주의 곶자왈, 과연 어떠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제 랜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제주라는 곳은 지구의 어느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래로 제주에는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환경 중에서도 제주를 알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곶자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가 단순한 관광 자원으로 생각하겠지만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섬이다. 제주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면서도 그 섬 내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길러온 곳입니다. 제주라고 하는 이러한 섬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으로서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지표로 올라와 가지고 화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올라온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로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것이 두 얼굴의 용암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언뜻 보면 같지만 한참 다르시죠. 네. 네. 지금 왼쪽에는요, 현무암질 용암류가 흘러내리면서 표면이 매끈매끈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쪽에는 표면이 매우 거친 그러한 용암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용암류는 하와이에서는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하는 용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하와이에서는 이 용암을
아아 용암이라고 합니다. 아 하면 우리가 거친 돌바닥을 맨발로 갈 때 찔려서 아픈 때 아라는 소리를 내지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거친 돌투성이 용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용암이라고 한다. 곶자왈 용암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평균 한 10m 두께 정도로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빗물을 그대로 한꺼번에 다 수용하고 품어준다. 그 이후에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삼사수. 네. 지하수를 만들어주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그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제 곶자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떠한 용암이냐? 점성이 큰 무슨 용암요? 곶자왈 용암. 네. 아 용암이 결국은 곶자왈을 만들어내게 된다. 지금 제주도에는 곶자왈 지대를 크게 네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한경 안덕 곶자왈 지대, 그 다음 B 지점이 애월 곶자왈 지대, C 지점이 조천 함덕 곶자왈 지대, D 지점이 구좌성산 곶자왈 지대. 자, 이 곶자왈을 이루고 있는 이 붉은 강을 보게 되면 맨 위에 보면 색깔이 있죠. 네. 오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오름에서 결국은 용암을 흘려보내가지고 이러한 곶자왈 지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곶자왈. 이 곶자왈은 다시 씨앗을 머금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숲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 곶자왈을 용암 숲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름 사이를 흘러내려간 용암들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러한 용암 숲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 정원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곶자왈은 제주도민들의 마을 숲이다. 그 마을 숲에서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주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오면 곶길을 한번 걸어봅서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가 제주에 있던 옛 어른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죠. 양 제주도 오면 양 곶길 한번 걸어봅서. 예. 자, 그러면 곶길, 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지요. 이제 제주어 사전에 보게 되면 여기 산 밑에 우거진 숲을 곶이라 한다. 이 곶을 또 곶이라고도 하고 곶을 숲이라고 한다. 예. 그다음 자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자왈. 숲을 같이 나무가 또 덩굴들이 마구 엉클어져 있는 숲. 이 곶과 자왈을 또 합쳐서 어느 지역에서는 곶자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곶자왈을 한번 걸어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선조들이 지인들에게 곶자왈을 걸어보라고 권유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육지에 있는 숲과 제주에 있는 숲이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 겨울에도 푸른 숲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겨울에도 푸른 숲. 상록수림 지대가 있다.
우리 오늘 대충 지질이라든가 여기 식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런 거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용을 했던 거는요. 여기는 옛날부터 옹기를 많이 굳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가다 보면 이렇게 갈래가 많이 나뉘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옹기를 굴 때 땔감 하려고 잘렸던 흔적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한 60년대 중후반 되면서 옹기가 다 이제 그만뒀거든요. 경제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후에부터는 땔감 하려고 잘렸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나무들이 잘리면 그 밑에도 다 순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을 맹아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맹아림이라고 하고 이차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숲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는 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곳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땔감도 했고 목장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한 50년 후부터는 이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숲이 우리 이 숲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 해볼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 대박. 자, 이쪽이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앞에 태우리라고 써 있잖아요. 태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부터 이곳은 목장하던 곳인데 그 소를 관리하거나 소를 모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들에 다니던 길이다 해서 여기는 태우리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장했던 곳이에요. 네, 가겠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걸어보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건 여기 공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좋은 공기를 우리가 이 마스크 벗어서 좀 마시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곶자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으로라도요. 네. 예, 아까 여긴 맹아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면 얘네들이 종가시나무라는 애인데 보세요, 갈래가 많이 나뉘었죠. 이게 잘렸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무 같은 애는 잘리면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잘리면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숨어있던 눈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맹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아가 다시 올라와서 자랐다 해서 우리 숲을 맹아림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흙이 아니고 부엽토예요. 부엽토인데 여기 부엽토를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거는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흙이 건물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양 발달이 아주 빈약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 자란 나무들의 모습은요. 이 뿌리를 보세요. 이게 뿌리가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요. 우리 제주 사람은 그 낭은 돌로 지하고 돌은 낭은 지한다는 말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한겨울에 꽃이 피는데 아직 꽃이 안 폈네요. 얘는 아주 독특한 애입니다. 특별한 애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2016년에 얘 새로 신종으로 발표하면서 이름을 지은 애입니다. 그래서 제주 특산이다 보니까 제주자를 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주 백서양이라고 해서 제주 기념물로 지정 보호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가 한겨울에 꽃이 피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향기를 천리를 간다 해서 그 전에 이름은 천리향이라고 불렀었죠. 그렇게 한데 지금 천리향하고 비교해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백상으로 지정해서 지금 보호하는 애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주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느냐면 탱자나무라는 애인데 얘예요. 예,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인데요.
저희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나랑 같이 이 숲에 탱자 열매를 따라왔거든요. 그럼 탱자 열매를 뭐하러 땄느냐? 탱자 열매는 너무 쉬어서 먹지는 못했어요. 먹지 못하는데 그 탱자 열매 따다가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항아리에 담아놔두거든요. 그럼 열매가 썩어요. 썩는데 씨앗은 안 썩습니다. 자, 안 썩으면 그 씨앗을 가져갔다가 밭에 가서 파종을 해요. 그럼 거기 탱자묘가 나옵니다. 그럼 그 묘에다가 다음에는 밀감나무를 접붙이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나무 그 밑에는 100% 탱자나무예요. 거의 다 탱자나무 아닌 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밀감나무 접붙이기 대목으로 이용하는 애고요. 그다음 우리 제주도는 옛날부터 유배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840년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왔다 가셨는데 그 분들이 오면은 가두었어요. 그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위리안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리안채 때 할 때 이용했던 나무 이 탱자나무라는 애입니다. 예, 가시 무섭죠? 네. 예, 가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애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우리 숲은 대표하는 애가 도토리나무가 이 숲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도토리나무인데 육지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겨울에도 잎을 다 갖고 있는 상록참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록참나무 애들인데 그 상록참나무를 우리 제주에서는 가시나무라고 불렀어요. 가시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도토리를 가시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가시, 도토리하는 나무를 가시어목. 그러니까 가시나무란 말은 도토리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숲에는 삼명제가 자라는데 누구누구 자라냐면 일단 개가시가 자라고 참가시가 자라고 종가시가 자라요. 그중에 이 개가시가 특별한 애입니다. 얘는 우리나라에서 이쪽밖에 없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지적 멸종 2급 식물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 덕분에 지금 여기가 영어 교육도시가 건설됐거든요. 그 건설됐던 많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얘가 한몫을 한 겁니다. 그 우리 마을 어른들에 의하면 얘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나무가 강하대요. 굉장히 강하고 또 그다음 꽃장 자라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강하고 꽃장 자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보통 집 지을 때 목재로 아주 알맞대요. 그래서 얘가 선택적으로 좀 잘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도 하고 또 그다음 도토리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데 종가시 도토리는 굉장히 뜯어요. 그게 나무들의 전략입니다.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뜯은 거를 얘는 못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만들 때 뭔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덜 뜯읍니다. 그래서 저희도 먹어봤는데 얘하고는 조금 그대 먹을만 하거든요. 이렇게 먹어보면. 근데 그렇다고 막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맛을 누가 여기 좋아하느냐? 여긴 들쥐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들쥐들이 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를 선택적으로 아주 깨끗이 사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후대를 못 남기는 어떤지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얘가 멸종위기에 처한 애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래요. 자, 그리고 여기 담이 있죠. 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은 이곳이 목상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담은 뭐 하냐면 소가 여기 소를 키웠었는데 주로 여기는 말을 잘 안 키웠고 소를 많이 키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 키울 때에 소가 다른 마을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소 못 넘어가게 샀던 목장담입니다. 근데 이 담은 우리 마을 어른들 이해하면 길게 닦아서 장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 목장담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 목장도 이용도 했지만 마을도 경계하고 있어요. 이게 마을하고 목장의 경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쪽은 보성리, 이쪽은 신평리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때문에 한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무다라는 것이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낼 수 있다. 겨울에도 푸른 숲이 있다라는 것은 1년 내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곶자왈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소 마이너스 통장이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탄소 마이너스 통장이다. 낙엽 활엽수의 경우에는 한 여름철에만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곶자왈을 이루고 있는 상록수림지대는
1년 연중 광합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주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기에 곶자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탄소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곶자왈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습니다. 고지 갈 때 얼굴에 거미줄이 걸려서 좋은 낭허여.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자, 이거는 제주도민들의 근면과 성실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거미줄은 밤새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곶자왈에 들어갈 때에 거미줄이 계속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가는 사람은 얼굴에 거미줄이 달라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헤쳐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야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빨리 많이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곶자왈은 돌과 나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자, 제주하면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돌과 바람과 여자. 이렇게 삼다도라고 하는데 곶자왈에는 이 삼다도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과 바람. 어? 바람이 있나? 네. 상록수림이 있는 곶자왈 지대에는 바람이 오게 되면 나무들이 그 바람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생태계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 나무가 자랄 때에 나무 뿌리는 육지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 자체가 다르다. 나무의 몸통이나 뿌리가 육지에서는 대부분 원통형으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원통형이 아니라 판이 형태로 길쭉한 판때기 형태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이시죠? 무섭게 몰아치는 그러한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원통형이었을 때는 쉽게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돌틈 사이에 뿌리들이 판상이 형태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응력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를 판근이라고 합니다. 판근. 이러한 판근이 형태로 많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바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이러한 곶자왈이 있기에 이 곶자왈 내부에, 즉 제주도 내에 약 2,000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4,000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절반이 제주도라는 한정된 섬에서 자라고 있다. 그만큼 생태계가 아주 탁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태계가 탁월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풍혈지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곶자왈 내부에 보면 이러한 돌틈 사이에서 사진이 좀 뿌옇지요. 이 뿌연 게 김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아까 곶자왈 용암들이 두께가 대략 한 20m 정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평균. 땅 속에 있던 지열에 의해서 지하로 내려가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겠지요. 따뜻한 그 물이 지열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증기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는 따뜻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공간을 이제 풍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용암이 흐를 때에 파도처럼 흘러오기 때문에 용암의 양이 많고 적고 수시로 흘러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게 펼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철 지형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요철 지형에서 하부와 상부의 기온차가 또 생기게 된다. 그러한 곳에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은 다 높은 지형이고 밑에는 낮은 지형인데 가운데에 또 뭔가가 보이지요. 네. 예. 수증기가 올라온 김. 예. 밑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겨울철에 찍은 사진인데요. 겨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바다에서 조경수역에 대해서 사회시간에 공부했었을 건데요. 지리시간에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그러한 지역, 거기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조경수역과 같은 곳이 바로 곶자왈이다라는 것이죠. 와. 예. 그래서 남방 한계 식물과 북방 한계 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즉 남과 북이 함께 만나는 곳이 곶자왈이다. 이 곶자왈에는 생태계가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곶자왈 속에는 멸종 위기 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곶자왈에는 이제 솔잎난, 개가시나무, 제주고사리삼, 대흥난, 으름난초, 순채, 백운난, 차거리란처럼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식물로 지정한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멸종 위기 식물이 그만큼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네. 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인 발길이 없었기에 이 식물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곶자왈로 갔다. 옛 기록으로 만나는 곶자왈입니다. 곶자왈 내에서 살고 있는 소를 제주에서는 곶쇠라고 해요. 곶쇠. 곶자왈 내에서 살고 있는 말을 곶몰, 예, 곶말, 예, 곶말. 그래서 여기에서 말과 소를 끌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게끔 하는 사람을 곶치기, 예, 곶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곶자왈 내에서의 이제 목축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목축 방식, 제주도 영주 10경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수목마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숫자가 수풀 숫자거든요. 예, 곶자왈 내에서 말을 방목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영주 10경의 하나인 고수목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곶자왈에서는 쉽게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 화산해토와 돌무더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없애면서 큰 돌탑처럼 쌓아야만 토양을 건져낼 수가 있었다. 이러한 곳에서 농작물을 짓는다면 고구마나 감자, 양파 같은 것은 힘들겠지요. 경작할 수 있는 것은 보리, 조와 같은 그러한 농작물들을 경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신평이 마을회관입니다. 신평이는 옛날부터 평지라, 어르신들이 평지 마을 해가지고 신평이 전체가 평지랍니다. 그리고 산도 없고 동산이 없고 그래서 평지라고 신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때는 그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도요지가 지금도 한 군데는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훼손돼 가지고 뭐 항아리 만들면서 그 곶자왈에 뗄감을 구하러 그 곶자왈도 갔고 그 도자기 만들고 흙을 파면서 그 흙을 파면은 물이 고이니까 그 눈농사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했답니다. 신평 곶자왈이 옛날에는 목장, 소를 방목하는 목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목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우리 어릴 때는 그리 놀래도 많이 갔었고 3월에 방목하면 10월을 하순돼야 소들이 집으로 몰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곶자왈은 너무 우거져가지고 동서남북을 찾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 어릴 때는 조그만 동산에 가면은 어디 누구네 소, 누구네 밭, 그런 경계가 다 보였는데 지금은 앞이 한 20m도 안 보이는 그런 곶자왈이 왕성하게 우거졌어요. 여기는 할망당 본당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신평이 산 28번지 남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당은 당시 윤례 할망이라고 불렀던 당 할머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음력 정월 7일, 17일, 27일 중에 하루를 택하여 마을 주민들이 당을 찾아서 집안 안녕을 빌었다는 곳입니다. 1901년도에 신축한적 때 장두 이재수가 정을 앞두고 이 당에서 제를 올렸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린 때 28번지 마을 공동 목장이었는데 소를 방목하면서 소를 방목하다가 놀다 보면 이 할망당에 놀러 오면은 동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주워다가 우리는 또 여기 초원인 말로 할망가게 가게 가서 사탕 사 먹고 그렇게 놀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렇게 VR로 체험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곶자왈 내부에는 생태계가 다양하고 남아있지만 또 아픔이 역사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곶자왈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 소규모 용암 동굴들이 있고 괴가 있는데 제주 4.3 사건,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아까 곶자왈 내부에 봉근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곶자왈 내부로 4.3 사건 때 피신을 해서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영화 지실이 있었죠. 지실 배경이 동광리에 있는 큰 넓괴라는 굴입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었고 4.3과 관련된 용암 동굴 4.3을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낸 용암동굴 혹시 이름 아세요? 1991년도에 찾아내서 1992년도에 이제 세상에 완전히 알려진 자신 있게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오름이신고? 다랑시 오름이라고 해요. 아~ 다랑시 동굴. 아~ 네. 와~ 그 다랑시 오름 바로 밑에 있는 다랑시 굴. 아~ 그 다랑시 굴에 4.3 사건 때에 아~ 11분이 물레기부터 시작해서 여성도 있었고요. 네. 11분이 다랑시 굴 속에
피신을 했었지요. 맞아요. 예. 근데 군, 경, 민 합동 토벌대들이 와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않고 하니 수리탄을 그 안에 투척을 했고 그래도 나오지 않아서 연기를 집어넣었잖아요. 연기를 집어넣어서 질식사를 시킨 그 참혹이 현장이 다랑시굴입니다. 그 다랑시굴이 결국은 제주 4.3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근데 1948년도에 12월, 자, 이게 또 제주 속담에 누운낭 요름 안 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누운낭. 나무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게 정상적인 자람이잖아요. 네. 예. 근데 들어 누웠다라는 거죠. 예. 들어 누운 나무는, 나무는 요름. 쌍아래합니다, 요름. 열매. 아, 예. 열매를 맺지 않는다, 못한다. 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예. 자, 곶자왈의 가치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은 계속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곶자왈 곳곳은 골프장으로도 파괴가 많이 됐고요. 관광시설로도 많이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채석을 하기 위해서, 돌을 캐내기 위해서 채석장으로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곶자왈의 면적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곶자왈이 줄어들므로써 제주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함덕곶자왈이 있습니다. 예, 사라져버린 곶자왈. 함덕곶자왈의 경우에는 1978년도에 제주국제공항을 확장을 했어요. 예, 국제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 큰 암석을 쪼개는 그러한 기계들도 없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평탄화시키기, 바닷가에 가서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돌들이 곶자왈에 있는 암괴들이다. 예, 그러한 곶자왈에 있는 암괴를 지속적으로 함덕곶자왈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제주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평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버린, 가서 쌓아놓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함덕 그 지대에는 곶자왈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발로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고 곶자왈이 없어진다면 제주를 세계 환경 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주를 세계 환경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탄소 마이너스 통장 곶자왈을, 생태계의 보고 곶자왈을 지금이라도 보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놔둘 곳은 놔두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되 보전 지역을 많이 넓혀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제주가 진정한 세계 환경 수도로 넘어갈 수 있다. 기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제주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양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고요. 대기와 수질 정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수원을 함양해서 지하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었고요.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 빗물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함양원에 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곶자왈은 신이 준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문에서 곶자왈, GOT에서 T를 D로 바꾸고, 예,
여기에 A를 E로 바꾸면 곶자왈이 갓 주얼로 바뀔 수 있다. 곶자왈은 신이 준 보석이기에 이 신이 준 보석은 결국은 탄소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고 있고 기후 변화를 늦춰줄 수 있는 그러한 꽃이다. 그래서 곶자왈을 영원히 미래로 보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그렇죠. 예. 저는 곶자왈 반딧불이에 대해서 그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청정한 환경이 아니면 자라지 않는 곳이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즉 밀도가 높은 곳이 곶자왈이 바로 청수곶자왈입니다. 그 청수곶자왈에서는 이제 반딧불이 행사를 많이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생태관광과도 결국은 접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간관광만이 아니라 야간관광까지도 생태관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곶자왈이다. 그래서 이제 곶자왈을 더더욱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되겠지요. 일단은 강의는 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왜 곶자왈을 이렇게까지 알리고 싶어 하는지랑 곶자왈 어떤 매력에 빠지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태어난 곳은요. 함덕 해수욕장이에요. 와. 네. 함덕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머글락 축구를 많이 했어요. 머글락 축구. 친구들끼리 짜장면 사기. 네.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사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 이제 맨발로 축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백사장에서 발을 많이 다쳤어요. 분명히 모래 알갱이만 있는데 아니 하얀 돌이 있는 거예요. 하얀 돌이.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사암, 모래사. 네. 그 사암들이 있는 줄을 예전엔 모르고 그냥 축구하다가 발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석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제주도가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필요하다.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지하수가 과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어디에서 많이 지하로 내려가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곶자왈을 찾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곶자왈의 분포를 다 찾아낸 이후에 곶자왈 랩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내가 평소 다니던 길에서 보이지 않던 식물들이 보이더라. 그러한 생명이 주는 곶자왈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곶자왈 전도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곶자왈을 보존하자. 같이 보존하실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 신이 준 곶자왈을 전부 다 보존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VR 체험까지 하니까 이 곶자왈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숲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곶자왈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곶자왈이라는 보석을 잘 지켜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주 생태관광협회에서는요. 최근에 생태관광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에는 제주의 자연뿐 아니라 이 도심 속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나무와 가로수 등의 정보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곶자왈뿐 아니라 제주의 자연의 속살을 이 지도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송시태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여해준 우리 기행단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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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곶자왈에 참 관심 많이 가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곶자왈이라는 곳이 생태 보전이 잘 되면서 좋은 관광지로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곶자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 이제 곶자왈이 제주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이랑 환경을 가져다 줬는지도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꼭 곶자왈에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